아마 말이라고 한번 파일 보장했고 WMMS에 여기다 서울 레트로 OGSP 이게 뭐 뒤에 뭐가 덜덜덜 더 붙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박스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게 나이키가 확실히 10만 원대 제품하고 20만 원대 제품은 패키징의 차이를 좀 많이 두는 것 같아. 와, 이건 뭐야 박스가? 이 엄청 고급스러운 약간 보라색 계열의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런 것들? 이 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 와, 신발 색깔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여기 아웃솔은 흰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색인데 이건 뭐지? 이건 끈, 하얀색 끈이 하나 들어있고요. 야, 이게 안쪽 잠깐만 안쪽을 좀 볼까? 우선 전체적인 색은 약간 핑크톤인데 되게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을 남자들이 엄청 많이 사더라고. 뒤에는 똑같죠. 그냥 뭐 특별히 다른 거 없고 이 앞에가 아마마리에르 로고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색은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톤입니다. 아, 근데 안쪽이 이 혀 쪽에 보면 에어조던이 원래 이렇게 돼있나? 거꾸로 박혀있어. 에어조던이 이렇게 에어조던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안쪽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안에 이게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엄청 고급스럽게 천도 조금 약간 특별한 특이한 재질이고요. 이 안쪽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깔창은 되게 말랑말랑해요. 일반적인 나이키 깔창이랑 느낌이 조금 있네. 되게 말랑말랑해요. 일반 깔창 같지가 않고. 야, 얘는 아까 저거 흰색이고 얘는 약간 누리끼리한 색. 끈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메고 있는 것까지 총 세 개. 뒤에는 똑같고 이쪽은 에어조단 로고가 이렇게 혀에 붙어있네요. 이쪽은 이쪽은 또 틀려. 여기는 또 이제 아마 마리에르가 써있어. 반대쪽에는 에어조단이 써있고 이쪽에는 아마 마리에르가 써있어. 그리고 이제 앞쪽은 매칭되는 조단 로고가 있고 이 여기 에어조단에 매칭되는 아마 마리에르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신발 앞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혀쪽 두 개가 다르죠. 이렇게 돼있고 뒤에는 똑같고요. 이 안에 재질이 너무 고급스럽다. 야, 어떻게 안에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냐. 이거 신기가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게 여성 신발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성 신발을 왜 샀냐면 사람들이 많이 신어. 사람들이 여성 신발을 많이 신어서 그리고 신발이 딱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뻐 보이더라고. 실물을 보고 산 건 아니니까. 이제 제 발이 275 사이즈예요. 여성 거라 그런지 안 맞더라고.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대충 그냥 사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환불시켜버리거든요. 나이키의 제품은. 근데 얘는 환불시키기가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신발이 그냥 너무 이뻐. 이렇게 딱 봐도 이 색깔이 핑크 색깔이 조금만 더 진했어도 좀 촌티 나가지고 남자들이 못 신고 다녔을 것 같은데 색깔이 되게 은은한 핑크색이어서 막 과하지도 않고 그 남자들이 신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이 더 많이 신어요. 아웃솔 보면 이 아웃솔도 되게 탄탄하게 잘 돼 있어. 이쪽 부분은 약간 그 터미네이터랑 비슷하게 돼 있네요. 에어도 이렇게 여기서 보이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에어조단 4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고 이쪽 재질이 약간 가죽 안쪽 재질로 해놨고 이런 것들은 세무고요. 그래서 똑같은데 이 혀가 조금 다르고 이 색이 좀 다르고 이 안에 와, 이 안에는 진짜 대박이다. 안에 이렇게 해놨어. 이런 거 보면 전형적으로 여자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마감을 좀 이쁘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맨발을 신으면 이런 데 좀 긁혀서 꺼끌꺼끌해서 아플 수도 있겠다. 신발 보시면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놓는데 앞면 이런 나이키 탭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정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측면 이렇게 그리고 후면 안쪽 그리고 발바닥 안에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 이 안쪽들이 두꺼워서 제가 275여서 275를 주문했지만 여성용 사이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해서 굉장히 작아요. 절대 제가 신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제품을 주문하시고 싶으시면 발 모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정발이라고 했을 경우에 1cm 정도는 크게 신어야 될 것 같아요. 반업해도 작을 것 같아요. 이 안쪽이 두꺼워서 반업은 안 된다는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색깔 너무 이뻐요.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신고 다닐 수는 없을 텐데 그냥 반바지에 이것만 딱 신어도 그냥
엄청 포인트가 될것 같아. 야, 이건 그냥 이렇게 갖고 있고 싶다. 이렇게 어딘가에 전시해놓으면 좋겠다. 확실히 나이키가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들어 당첨됐던 그 신발 뭐더라? 트래비스 스캇보다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트래비스 스캇도 고급스럽긴 했는데 이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가격은 비슷했어요. 26만 원, 27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 신발. 일단 색깔하고 이 안쪽이 아주 마음에 들어. 여자들이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들인데 이제 신발 가격이 조금 세서 이 신발을 이 가격 주고 사는 게 맞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 협업 제품이 아닌 일반 그냥 에어조단 4도 뭐한 23, 24만 원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요. 협업 제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단 일반 4를 사느니 저는 2만 원더 주고 이 신발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단 4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신는데 얘는 정말 딱 봐도 그냥 튀거든요, 신발이. 이왕이면 좀 튀는 신발 신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튀는 게뭐 굉장히 이상하게 튄다. 그럼 모르겠는데 이런 엄청 이쁘게 딱 튀거든. 신발도 색조합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하얀색이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약간 이렇게 노란색 빈티지 색깔이라 이런 것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쉽다. 혹시 내 사이즈가 아니어서 내가 신을 수가 없어.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크림에서도 얘가 거의 정 가격에 그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닥 인기가 많진 않나 봐. 인기가 많았으면은 뭐 최소 뭐10% 아무리 못해도 10% 20%는 업해서 그 사람들이 팔것 같은데 의외로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거는 좀 고민해보고 환불하든지 뭐 누구 주든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쁜 신발 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신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진짜 신는 것보다 이렇게 어딘가에 보관해놔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볼 때마다. 나이키 조던 4 아마마리를 구업 제품을 언박싱 해봤습니다.